효진 씨. 아,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밥상에서 밥그릇을 효진 씨한테 던질 줄은 몰랐죠. 아이, 뭐. 당신 딸은 황현박 변호사인데 사위라는 놈은 10년 고시 백수니까 그러신 게 당연하죠. 게다가 임신까지 시켰는데. 아이,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뺨치자니까 왜 있는 대로 부려요, 불기는. 아니, 변호사가 아닌데 어떻게 변호사라 그럽니까? 다음 달에 될 거잖아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요? 내가 가르치고? 효진 씨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오늘도 부모님 뵈러 간다고 밤새 공부하다 갔잖아요. 아, 그럼 뭐합니까? 아버님이 보시기에 그냥 고시 백수인데. 그러지 말고 힘을 내요, 당근이 아빠. 알았어요. 아, 근데 이분은 어떡합니까? 엄마 보시면 난리 나실 텐데. 아, 그러니까요. 어쩌지? 일단 이리 와봐요. 호 해줄게요. 호? 아, 빨리 얼굴 대봐요. 호. 호. 안 아프죠? 아직 좀 아픈데. 그럼 다시 한 번. 호. 호.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사 부분은 책임이 있으시지만 살인자는 아닙니다. 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고작 내린 결론이 그거니? 할머니. 그래. 40년 동안 아버지를 따른 네 큰아버지를 한순간에 적대시하기는 힘들겠지. 하지만 네 아버지이기 전에 내 자식이었다.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결론을 내렸겠니? 제가 정에 휘둘려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네 갸륵한 효심이 장숙향에게 이용당할까 봐 걱정이 된다. 그렇게 속아놓고도 진범이와 장숙향의 아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겠니? 너는 왜 진범이가 결백하다고 믿니? 아버지가 회사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지만 저한테만큼은 훌륭한 아버지셨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저한테 그렇게 끝까지 거짓말할 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순진했어야 네가 태산을 이끌 수 있겠니? 할머니, 아버진 모든 걸 인정하고 본인 스스로 감옥에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저한테 끝까지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대관령 사고 당일 블랙박스 복사본이다. 이러고도 네가 진범이 편에 들고 싶으면은 계속 들어.
네. 염전무가요? 네, 알겠습니다. 형, 상의 드릴 게 있는... 이것저것 볼래? 자체 왜 그래요? 저 형님 차 아니야? 아주버님이 왜요? 저거 뭐야? 여보, 아주버님 차가 여보, 이래요! 화면은 왜 이러는 거죠? 사고 충격으로 파일이 깨진 것 같긴 한데. 어머니, 아버지 많이 고통스러우셨겠죠? 태우야,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저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저는 큰아버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아, 형, 그리고 염전무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고 합니다. 회사 일을 혼자 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큰어머니가 꼬리 자르기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태산에 끼친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태산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뿌리채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하는지 알아. 그 일은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누구 하나 희생양 삼는 그런 요식 행위로 끝나지 않게. 이 블랙박스 영상 바로 경찰에 넘기실 겁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 원본은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셔. 나는 이걸 전문가에게 의뢰해 볼 생각이야. 대관령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가는 사람 절대 없도록 할 거야. 엄마 요즘 좀 쫄리겠어? 태희 오빠는 회사 비리캐고 태민 오빠는 대관령 사고 캐나 본데? 뭐? 대관령 사고? 응. 그건 네 아버지... 태민 오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아빠 혼자 그런 일을 벌이시기에는 마음이 너무 약하시잖아. 다른 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 아무것도 모르면 잠자고 있어. 아, 그리고... 혹시 나 염전무 딸이야? 소설을 써라. 염전무가 그렇게 티를 내는데 모를 수가 없지. 엄마는 회사 비리도 모자라서 남자 관계까지 참 복잡해. 입 닥치고 밥 먹어.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해. 어, 아빠 왔네? 아빠 안녕. 식사 안 했으면 아빠도 같이 먹어요. 올라가. 가뜩이나 시한폭탄 같은 기집애 데리고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염전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태 파악 안 돼? 뭐 전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아가씨가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뭘 눈치를 채? 사모님. 지금 중요한 거는 태희가 아니라 나야, 나. 나 곧 검찰에 잡혀가게 생겼어. 근데 저기 집에 데리고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염전은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사모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뭐가 너무해? 저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고 오는 길입니다. 저 다 말했습니다. 곧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살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 저도 뭔가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염전무가 없는 게 뭐야? 염전무 동생들, 태산 계열사 곳곳에서 일하고 있지. 염전무 어머니는 원주에서 알아주는 땅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계시지. 염전무는 그동안 내가 찔러준 뒷주머니 돈으로 지금이라도 장가 들어서 평생 살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거야? 제가 언제 그런 걸 바랬습니까? 원하는 건 뭐야? 저도 지켜야 할 게 있어야 감옥에서 버틸 것 아닙니까? 사모님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저도 감정 있는 놈입니다. 그동안 저 많이 참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 지금 태호는 회사 돌 쓰시고 있지. 태민이는 대관령 사고 다시 파헤친다고 더 난리인데 염정무 지금 이러면 안 돼. 태민이 무서운 놈인 거 누구보다 염정무가 잘 알잖아. 지금 태호랑 의기투합해서 태산 뒤집으려고 하고 있어. 난 태민이가 너무 무서워. 네, 제가 검사 의뢰했던 강태인데요. 검사 결과 어떻게 됐죠? 네,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퀵으로 보내주세요. 형수, 콤보. 아, 네, 콤보. 자, 콤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시키세요. 네. 대현님, 치킨집 정말 대박인데요? 완전 대박이죠. 엄마는 카페, 저는 치킨집으로 대한민국 1등 부자 되겠어요? 아, 참. 형님한테는 당분간 저 여기서 일하는 거 비밀이에요? 아이, 너 형을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동생이 치킨집 한다는데 가족끼리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아니, 동생 불편할까 봐 그런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무튼 도련님, 저 그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것보다 일당 더 쳐줘야 돼요? 영수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여기 무 좀 더 주세요. 아, 무요. 무 갑니다. 여기 무. 네, 예.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그거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효심 씨 옷 빨래 하려면 나도 알아둬야지. 아, 이거 하나만 넣으면 돼요. 간단하죠? 다음에 나도 해봐야겠다. 여기서도 돌리면 되죠? 네. 아, 오랫동안 집을 비워놨더니 할 일이 많네요. 저 근데 태호 씨. 아까부터 얼굴이 왜 그래요? 뭐가요? 뭐 오늘 목련 같은 분하고 선 못 봐서 속상해서 그래요?
아이, 농담이라고 했잖아요. 친구 이야기라고. 태우 씨, 나와서 저녁 먹어요. 네, 나가요. 오, 밤 냄새 좋다. 태우 씨, 우리 오늘은 즉석밥 먹어요. 오랜만에 왔더니 먹을 게 없네. 아, 괜찮습니다. 밥만 주셔도 됩니다. 여기야. 이거 나 체중 관리할 때 먹는 건데 태우 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밥알이 톡톡 씹히네. 맛있네. 아이, 그만 보고 밥 먹어요. 태우 씨 무슨 일 있죠? 없어요. 태우 씨. 효심 씨는 우리 결혼하면 나중에 어디서 살고 싶어요? 네?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캘리포니아는 어때요? 캘리포니아요? 내가 살아봤잖아요. 이 햇빛이 쨍해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 먹기도 좋고요. 바다 좋아해요? 네. 바다가 무척 멋져요. 같이 가요. 내가 서핑하는 모습 보여줄게요. 난 사실 스포츠 중에 서핑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서핑요? 이 자연을 해치지 않아도 되고 서핑을 하면은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요. 존 맥카티라고 유명한 서퍼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서핑은 지구상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태우 씨, 오늘 진짜 무슨 일 있구나? 왜요? 한국 떠나고 싶어요? 네. 아니, 왜요? 한국에 있으니까 부모님 생각이 자꾸 나서 힘드네. 차체가 충격을 받아서 명상이 손상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벼랑으로 굴러떨어지기 전에 강력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돌이라면 어떤 충돌이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3분 50초 지점에서 쿵 하고 굉장히 큰 둔탁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몇 초 후에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죠. 무언가에 크게 충돌한 차체가 그 충격으로 잠시 허공에 치솟았다가 벼랑의 연속으로 부딪히면서 난 파열음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아니고 무게감이 있는 차량과 충돌한 것 같습니다. 뭐 덤프트럭 같은? 덤프트럭이요? 무슨 일입니까? 곧 있으면 감옥에 들어갈 것 같아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태호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왜 염전무가 나섭니까? 모두 제가 한 일이니까요. 우리 형제가 바보로 보입니까?
제가 부회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최고님의 지시로 두 형제분을 떨어뜨려 놓은 것뿐입니다. 왜 그렇게 큰 어머니를 보호 못해서 안달입니까? 그래도 제가 40년 동안 태산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제 몫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월급 큰어머니가 줬습니까? 그래도 사모님은 저한테 은인이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원주 방직공장 공장장 출신인 저 같은 놈이 어떻게 대산의 전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태산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부회장님.